Times. 기타에 무슨 짓을 했나요? 네, 퍼즐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기타가 나왔어요. 렐릭 팬이라면은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기타. 그리고 우리가 뭐 늘 이제 기타음을 하면서 하게 되는 기타들 중에 비싸지만 건드릴 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기타들이 있죠. 그렇죠, 헤비 렐릭. 또 색깔도 이렇게 버스트해서 그렇습니다. 지문도 잘 안 나고 우리가 제일 이제 그 만질 때 후달리는 기타들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기타인데 유광에 신품인 거. 유광의 신품에 네. 주로 까만색. 네, 유광의 신품에 까만데 피가도 없고 슈퍼스트릿이어서 뭔가 빡세게 쳐줘야 되는 그런 기타들이 나왔을 때 제일 이제 만질 때 네. 걱정이 되는 기타들이 그런 기타들이고 왠지 그때 이제 그 기타는 꺼낼 때부터 다들 긴장감이 막 감돌죠. 네. 잘못 건드리면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거의 이런 텐션으로 치는데 우리 헤비렐릭이 나왔을 때는 뭐 이거는 여기다 내가 뭐 하나 거도 모를 약간 그런 모르죠. 느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탄머피는 이렇게 긋는 걸 좋아해요. 네. 아. 네, 그래갖고 저 지갑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여기에 그 보증서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지갑인데 네, 이 지갑이 이게 실제로 이거 한 건 아니고요. 네. 다행히 이거는 그겁니다. 그냥 무늬예요. 네. 이거를 해놓고 실제로 가죽을 막 이렇게 한 건 줄 알고 저는 아까 이게 질감이 있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이거는 그래픽인데 네. 이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미친 사람이죠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광적으로 자기가 집착을 해서 달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디테일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이제 저희가 뭐 영상 카드를 달아드리겠지만 레릭을 하는 걸 보면은 와 장난 아니다 싶은 게 나사를 하나하나 다 빼갖고 그거를 다 렐릭을 쳐갖고 다시 넣고 다시 넣을 때 여기를 좀 두들겼어요. 이게 찌그러졌어. 이게 그러게요. 나사선이 예, 찌그러졌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그러니까 온갖 공법들을 이용해갖고 기타를 조지는 데 특화된 사람인 거죠. 노화 전문가. 이 사람 집에 어. 가보고 싶어. 뭐 어떻게 돼 있나? 뭐 냉장고는 어떻게 돼 있고? 야, 여기 입사하면 폭삭 늙어서 나올 것 같은데 사람도 다 늙고 집에 있는 네, 것들 막 다 렐릭돼 있고. 야 장난 아니겠네요. 네. 이분한테 약간 그런 어떤 멀피랩 스타일의 집안 인테리어를 맡기면은 야,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아주 엄청난 네. 느낌. 돈도 많이 들고 집도 거지거리고 그런 느낌 되지 않을까. 아 그러게요. 진짜 이 탐머피 이분은 기타 말고 다른 거에도 혹시 이런 취향을 갖고 있는지 되게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나머지는 이게... 막또막 새거 막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성한 데가 없어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탐머피도 그 팬더에 사는 것처럼 깁슨의 에서도 이 머피랩에서도 다양한 레릭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거 이따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탐 머피가 누구냐? 지금 깁슨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가장 핫한 이 렐릭 장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래 네, 깁슨에 마스터 있었던 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빌더로서 그 커스텀 샵의 오리지널 히스토릭 레스포를 아, 만드셨던 그렇죠. 분이에요. 그런 빌더 중에 한 분이었는데 93년도에 이제 나왔던 오리지널 히스토릭 라인을 만드는데 되게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자기의 샵을 따로 차리려고 퇴사를 하고 나옵니다. 어허. 그때 차렸던 게 기타 프리즈베이션. 되게 웃기죠. 프리저베이션. 이게 엄청 뭔가 이게 프리저베이션을 한대 그럼 보존이잖아요. 보존 프리저베이션은 보존을 하겠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기타샵 이름이 기타 보존인데 갖고 가면 이렇게 해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타샵 이름이 기타 프리저베이션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샵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 렐릭의 장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 그러면서 이제 깁슨에서 그 처음으로 같이 협업을 했던 게 99년도인데 그때 이제 그 깁슨에서 탐머피의 렐릭을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탐머피 에이지드라는 어떤 영역을 하나 이제 새롭게 아. 구축을 했다 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깁슨 커스텀샵에서 머피랩을 통해서 이제 커스텀샵에 그 렐릭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아예 깁슨에서 야 안 되겠다 다시 그냥 하자. 본격적으로 같이 하자. 아하. 옛날에 이제 외주로 이제 조금씩 하던 그 멀피 랩과의 이 협업이 그냥 다시 아예 브랜드 본격적으로 자체로 그냥. 이제 흡수돼서 하게 되는 아예 깁슨의 그냥 메인 영역이 된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샵 멀피 랩은 지금까지의 뭐 어떤 그 렐릭들과는 조금 더 그 특화 렐릭의 좀 특화
특화시켜서 디자인에 대한 좀 관심과 랠릭에 대한 그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으나 대신에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 그게 하나의 뭐 하나는 아니 그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기타는 1,169만 원입니다. 1,169만 원. 1,303만 원이었군요. 가격이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하죠. 네, 1,303만 원. 지금 여기서 저희가 그 한번 이걸 찾아보면은 멀필의 컬렉션을 한번 보면은 다양한 모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격이 대부분 다 9,000달러에서 네. 9,000달러 정도 할까요? 그렇습니다. 7,000달러. 싼 게 5,000달러대고요. 그리고 조금 비싸다 싶으면은 이제 뭐 7,000달러 후반 네. 이렇게 가네요. 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오 그래도 뭐 저기 울트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이제 저거 레스폴 스페셜 스페셜의 아하. 경우에는 이제 한 4,000달러대까지도 있습니다. 8,000달러 있네. 8,000달러 있고 그리고 뭐 와 ES-335 랠리 이런 거 되게 예쁘네요. 아 8,0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9,000달러도 있죠.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9,000달러대의 네. 그런 악기들이네요. 그러니까 아, 만 달러도 있군요. 아, 만 달러? 4달러가 아니라 만 달러. 만 달러 있습니다. 우그 레스폴 뭐 스탠다드 레몬 버스트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이런 거는 1,500달러. 만 달러면은 뭐 지금 환율로 치면은 1250만? 그냥 해도 네, 1,300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러면은 뭐 얼추 한 뭐 1,500, 1,600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가격이겠네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할 게 없어 갖고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어디 바닥에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아스팔트 바닥에다 갈면 이렇게 될 것 같은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인데. 이렇게 망쳐놨을까? 이거 진짜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쇠떼기 있잖아요. 이거 네, 쇠떼기 다 낡았어요. 네, 이거 다 낡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손잡이 이런 것들도 작살났고요. 다 까져 있고 네. 요런 데도 엣지들도 다 까져 있고. 이 사람은 모서리를 가만 냅두질 않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천 까진 거. 이거 네. 보고 진짜 약간 저희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약간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성향이 좀 이상한 성향이. 다행히 여기 안에 내부 천들은 그래도 뭐 보호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멀쩡합니다. 일단 예뻐요. 예쁘고 냄새 이것도 다 깔았네요. 냄새 되게 좋고 여기 다 까져 있구나. 네. 여기 다 까져 있고 여기 요 요런 데들도 다 까져 있고요. 네. 이런 나사 우와 이거 나사가 이거 보이세요? 네. 이 나사가 여기 들린 거 보이세요? 아 나사가 이게 하다가 그러니까 정상으로 껴져... 바뀐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빠가난 것까지 네. 여기가 이렇게 들려 있어. 와 이거는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 근데 이게 약간 실제로 이게 네. 잘 박아놨는데 네.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건데 유통 중에 뭔가 될 수도, 뭐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놨네라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와 여기는 거의 여기 경첩은 썩었네요 거의. 묻는다. 경첩 묻어요. 묻어요. 예. 경첩 묻어요. 이거 바지 묻습니다. 아, 바지 묻겠다. 잠깐 여기 나사 하나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나사가 하나 빠진 거야. 이게 두 개인데 하나가 제대로 한 거네요. 네. 와 아주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착을 가지고 해야지 랠릭도 이렇게까지 예쁘게 된다는 네. 거를 뭐 증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네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머피랩의 네 단계 랠릭의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그 중에서는 조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헤비한 랠리에 헤비에이지드. 네. 제일 가벼운 게 울트라 라이트인데 요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케이스 안에 그냥 가만히 넣어놨다라고 쳤을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팬더 에이징에서 보면 클로젯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클로젯이 그냥 그 옷장 안에다가 벽장 안에다 넣어놨을 때 실제로 몇십 년이 지났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개념이 울트라 라이트 클로젯 개념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NOS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피랩에서는 NOS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게 랠릭을 일단 하잖아요 무조건. 근데 팬더 에이징에서는 그 타임머신 시리즈에서 NOS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뉴 올드 스타 그냥 이슈 새거 그냥, 그냥 그때 연도에 만들었던 그게 새로 출시되면 이런 걸일 것이다 해갖고 네. 랠릭이 아예 적용이 안 된 게 NOS고 그 다음이 클로젯이 이제 요 울트라라이트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젯의 이제 팬더에서는 그게 6단계로 좀 분화되어 있는데 클로젯 다음에 러쉬 클로젯이라고 러쉬 클로젯. 그러니까 러쉬 클로젯은 치기는 쳤는데 자주 안 치고 엄청 치자마자 바로 닦고 바로 줄 풀고 막 이렇게 관리한 사람이 했는 게 이제 러쉬 클로젯. 그 다음에 이제 저니맨 랠릭이 가는데 아마
아마 러쉬 클로젯과 저니 맨렐릭 사이 정도가 이 라이트가 될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이게 라이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50년 정도 동안 적당히 플레이하고 뭐 적당히 잘 관리를 한 정도의 그런 개념이 이제 라이트 그 여기 에이지가 네.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헤비 렐릭이 팬더에서 봤을 때는 저니 맨렐릭과 렐릭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니 맨렐릭과 렐릭 그 정도가 이제 헤비가 될 것 같고요. 이 저니맨 랠리가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저니맨 이게 기타가 누군가 주인이 바뀐 적도 있고 그렇죠. 몇 년 동안 연주가 안 된 적도 있고 열심히 연주가 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컨디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감이 있는 게 이제 저니맨 랠리이고 그 다음에 일반 랠리는 더 많이 랠리가 된 거 그 다음이 이제 네. 헤비 랠리가 있는데 헤비 랠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울트라 헤비입니다. 울트라 헤비가 정말 열심히 연주를 해오고 굉장히 많이 필드에 야외 공간에도 있었고 뭐 화물칸에 실려갖고 투어도 다니고 그렇죠. 비행기도 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헤비 랠리 울트라 헤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타넷에서 이제 제공한 여섯 가지 그 단계인데 NOS 클로젯, 러쉬 클로젯, 저니맨 랠릭, 랠릭, 헤비 랠리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다 한 단계를 추가했죠. 네. 로리 갤러거 네. 로리 갤러거 랠리 쓰레기 바로 직접 네. 이것은 이제 그 뭐랄까 기타의 기능을 잃기 바로 직접 네. 이걸 그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로리 갤러거 랠릭이 그, 있습니다. 깁슨은 로리 갤러거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로리가 깁슨 안 쳤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만약에 머피랩에서 네. 로리 갤러거랑 같이 협업을 했으면은 이 5단계일 거야. 그렇죠. 울트라 헤비 다음에 울트라 헤비 로리 갤러거. 로리 갤러거 바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깁슨 4단, 머피랩 4단계, 그리고 팬더가 6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재미있는 머피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169만 원이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87kg, 두께는 이게 위에를 까다 두께가 얇아진 건지 보통 3mm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얘는 2mm 올라올까 말까요? 거의 안 올라왔던데. 탑도 거의 보이지 않는 48에 50이고요. 예, 7프리 띠뜰리는 79, 탑은 투피스의 피게드 메이플의 하이드 글루 핏. 네.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머피랩 헤비에이지드고요.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5cm 59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클러스는 싱글라인에 싱글링 그린키 들어가 있어요. 나일론 너트에 42.85mm 너비,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하이드 글루 핏,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킬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존버 프렛입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2개,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ABR1의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이 색상은 그린, 레몬, 페이트, 머피, 랩, 헤비, 에이지드 색상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다른 스펙들과 뭐 픽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랠릭의 스펙이 아니라면 이거 비싸봐야 90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랠릭 값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싸게 잡아도 200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랠릭 값이. 랠릭 값 자체가 어떤 하나의 괜찮은 기타 값을 네.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누가 반지를 끼고 쳤네요. 그러게요. 밑에 반지 랠릭도 있고 반지 랠릭도 있고요. 위에는 좀 적어도 있으니까 여기 굳은살 랠릭 돼 있고 네. 그렇네요. 네, 이거 연구를 좀 하셨네요. 반지 랠릭 네. 네. 바로 사운드로 오겠습니다. 클린톤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약간 그 녹 사운드 예, 예, 약간 러스트해요. 네. 그러게요. 약간 그러니까 러스트해요, 좀 네, 뭐가. 되게 기타 자체가 오랫동안 에이징이 된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예.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다 쳤을 때 진짜 옛날 악기요 잡은 것 같은 느낌 확 들어요.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반지 랠리 뭐 이런 다 느껴져요. 연주감.
가사라고도 잘 어울리죠, 뭐 오구니까. 잘만 줬다. 네, 잘만 줬다. 소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리. 네. 저 팬더의 듀얼리스트. 좋다. 마샬게. 멋지다. 와, 사운드가 좋다. 어우 시원해. 어우 아, 좋네요. 아주 멋진 시원해. 사운드. 이렇게 좋을 수가. 진짜 신나네. 자 이거 공간계를 한번 넣어가지고. 네. 아우 가슴이 아주 후끈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어우 좋겠죠 뭐. 이게 뭐 팬더 앰프에 메갈이 빠졌네. 진짜 같은 오구지만 좀 다른데요? 이거 되게 이거 되게 좋은데? 좋네요. 갖고 싶네. 야. 약간 옛날에 그 뭐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약간 레드아이 때 그런, 네, 그런 뭔가 와 좋다 이런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다르긴 네, 달라요. 레드아이는 좀 더 뭔가 공격적인 느낌이 네. 좀 더 강한 느낌이었는데 야 이게 좋네요. 엄청 좋아요. 이게 단순히 렐릭 때문에 현혹된 건 아닌, 아닌 것 같고 것 소리 자체가 좀 네, 야. 사운드 잘 들어봤고 네. 반주 묻혀서 또 마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 아, 좋아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건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비싼 게 소리가 좋네요.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신 머피의 법칙. 신 머피의 법칙. 예. 좋습니다. 그렇죠. 랠릭은 머피의 법칙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탑 머피 말고 탑 머피. 탑. 예. 탑 머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점수가 나왔어요. 네, 선생님 사운드 37이요. 아. 역대 최고 점수 아닌가요? 37. 그렇죠. 사운드 점수로. 네, 사운드 37, 가성비 12, 예. 편의성 16, 디자인 19 해서 네, 총점이 84점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6, 오.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9 해서 총점 83점 나왔고요. 뭐 그거네요.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83.5. 네, 3.5입니다. 36, 37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이게 엄청나게 고득점인데, 네. 물론 지금까지 뭐 역대 최고점은 아닙니다만, 85점대도 있고 4점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한 탑5 안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까지 거기까지 올라갔던 모델들 중에 이 가격대는 없었어요. 없어요. 그거 보통 그 가격, 그 모델들이 어떻게 받았냐면 30점대 초중반에 가성비가 10점대 중후반이 나와야, 네, 나와야 그런 초고득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운드가 완전 하드캐리. 예. 지금 가성비가 11, 12 나왔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사운드가 너무 좋다 보니까 36, 가성비에서 지금 사실 저희가 거의 10씩 까먹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83.5라는 아주 놀라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저 듣다 보니까 그냥 오구랑 소리 달라요. 이 사람이 외관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 픽업을 꺼내하고 나사를 막 조지고 나면 소리가 좀 익나? 익나? 그럼 뭐 해야 되나? 그런지 나사를 한번 꺼내서 조져봐야 되나? 막 픽업을 나도 막 찌그러뜨릴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그게 아,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막 걸리는데, 네. 연주감이 좋아. 이거 이렇게 걸리고 막 때밀리는데 좋아. 네. 예, 아, 뭐,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네, 그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신발 말고 네. 내 발에 이렇게 내 발에 맞춰서 낡은 신발 있잖아요. 네, 그거 좋잖아요. 왜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우리가 뭐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뭐 군대 있을 때나 자기 오래 신은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발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네. 그런 느낌이죠. 이게 썩어 있는데 네. 내 손으로 한 건 아니지만 마치 내가 해놓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감기는 느낌이 있고 네. 그런 느낌에서 오는 연주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83.5. 지금 가성비 11, 12 나온 것 중에는 진짜 경이로운 점수라고 봐야 그렇죠. 돼요. 야, 이거 그 디자인 19, 19 이것도 좀 의미가 디자인도 있었고요. 디자인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 탑 머피의 그린 레몬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 이 기타도 오랫동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기타 돈을 계속 모아 갖고 탑 머피를 사야 되는구나. 네, 앞으로도 이제 머피 랩은 좀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 뭔가 예전에 이제 뭐 팬더에서 뭐 천만 원 넘는 네. 이제 마스터 빌더 중에서도 진짜 유명한 마스터 빌더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 이름 보면 설렜던 것처럼 이제는 깁슨에서 탑 머피라는 이름 보면 설렐 것 설렐 같아요. 설렐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이 이거 외관만 다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그냥 원래 있던 오구에다가 랠리 값을 뭐 200, 300을 넣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기타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익었다. 예.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여운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 머피 랩은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요 기조를 가지고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족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장님이 많이 좀 들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인생 한 번인데 사가? 약간 옛날에 그 레드아이 때랑 좀 반응 네, 비슷하신 네, 것 같아요. 인생은 또 인생 뭐, 임팩트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있어 인생? 뭐. 아, 좋아요. 네. 그린 레몬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 199 레스폴 스탠다드 네. 탑 머피 랠릭이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탑 머피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랠릭 팬 여러분들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점입가 경경 시리즈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기어들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